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가게,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색 맛집과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는 야먹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동집이에요. 이 가게는 일본 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한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왁세이노 우돈도라 불리는 이 우동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메뉴를 선택한 다음 태블릿에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돈통에 직접 돈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우동 밀키트가 진열된 냉장고에서 우동면과 같이 구입한 계란, 고기 등을 꺼내줍니다. 끓고 있는 물에 우동면과 육수를 넣어 면을 익혀주고 그 사이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넣고 익혀주었습니다. 데운 고기를 꺼내고 이제는 달걀도 함께 삶아줍니다. 역시 전자레인지에 익혀주면 되었습니다. 이제 끓고 있는 물에서 우동면을 건져주고 차례대로 고기와 달걀 등 고명을 얹은 뒤 우동을 완성합니다. 사실 모든 과정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 조금 헤맸지만 영상으로도 알려주고 있고 설명서도 있어서 하다보니 완성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우동의 맛은 솔직히 면을 조금 더 삶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는지 면이 조금 덜 익어 딱딱한 식감이었습니다. 그 밖에 우동 맛은 무난한 맛이었어요. 대부분 일본 여행하면 흔히 알려진 곳의 식당을 방문하는데 이색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런 무인 우동 가게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행지와 맛집을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